제가 기본을 강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또다시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본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태곤입니다. 저는 1세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데이터라는 웹 에디터의 코어를 담당했었고요. 진도라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도 개발했었고, 그리고 오픈소스 CMS인 익스프레스 엔진의 프론트엔드 개발에도 관여했었습니다. 그 이후 펜시라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워드프레스를 만든 오토매틱이라는 기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에 관한 글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걸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왜 구하기 어렵나요와 그리고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면접 조언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론트엔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이 있어요. 메모장만 있으면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은 쉽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쉽다던데?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시작해 보면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사실 배워야 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HTML은 이제 버전이 없이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리빙 스탠다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배우면 될줄 알았는데 3개월 배우면 취업 된다며 이랬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심지어 다른 분야보다 배울 것도 많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니 쉽다고 하더니 의외로 알아야 될 개념도 많네 이렇게 되거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 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해마다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떨 때는 1년 단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바뀌다 보면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따라가기에 되게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프레임워크만 배우고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왜 이런 방향을 추구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른다. 프레임워크의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이제 본인에게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배워야 하는 숙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를 익혀두고 있으면 이런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다양한 도구가 나와서 이들을 잘 사용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생산성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걸 다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본을 강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또다시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본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이런저런 최신 프레임워크나 기술들을 사용해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닌 이상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트렌드가 변했을 때 다른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봤고요. 기본에 충실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액트랑 뷰가 있지만 사실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을 익히고 있으면 다른 프레임워크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드라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뒀어요. 첫 번째는 자칫 놓치기 쉬운 기본기를 짚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 기술들이 가진 의미와, 변화 추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더라도 이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 레드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